그 1960년대 한 중반쯤, 오늘날 그 유명한 소설가 김훈 씨의 부친으로 알고 있습니다. 김광주 선생의 번역으로 소개된 위진문의 검해 고홍입니다.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이 제목은 정협지였는데, 아마도 무슨 뭐 이제 중국 소설이니까 삼국지, 수호지 하는 시의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. 이 경향신문에 연재됐는데, 나중에 한 60년대 말쯤에 한웅합작으로 쌍용검이란 제목으로 영화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박노식 씨가 주연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 독자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 무협지가 인기를 얻자 이제 그 군소 출판사에서 야 이거 좀 시장이 되겠구나 해서 비룡, 비연, 군역지, 무유지, 무명소, 뭐 백골룡 등 중국 무협지가 다양 번역돼서 소개되었습니다. 근데 비룡, 비연, 군역지가 인기를 끊었기 때문에 그 작가인 이제 와룡생 이름을 달았어요. 그러니까 당시에 나온 무협지의 90%는 다 와룡생 작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중 그러니까 그 60년대 말이죠. 67, 8년쯤에 홍콩의 무협영화 허금전 감독의 작품인 대취업이 수입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방랑의 거처라고 소개되었는데, 야, 이 책에서 보던 그뭐 사람이 경공으로 하늘을 날고 뭐 장풍을 쏘고 뭐 무사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걸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열광했죠. 그래서 이제 그 영화사들은 앞다투어서 무협영화를 수입했고, 또 한국 작가들은 이제 무협지를 번역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소설을 쓰게 됩니다.